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오늘은 워싱턴 DC에 있는 아르텍 하우스에 나왔습니다. 이 아르텍이란 말은 예술을 뜻하는 아트와 기술을 뜻하는 테크가 합쳐진 말인데요. 아르텍 하우스는 예술과 기술이 만들어낸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입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일시적이란 의미의 transient, 영구적이지 않은 그림이란 주제로 이탈리아 멀티미디어 아티스트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자동 연주 피아노가 연주하는 라이브 음악 공연을 들으면서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 전시장 벽에 투영되는 초대형 디지털 그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영상과 소리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것이 작가의 의도라고 하는데요. 이 특별전은 다음 달 6일까지 계속됩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중국이 미국과 타이완의 무기 거래에 반발하며 미국 방산업체 두 곳에 제재를 가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7일 타이완에 패트리엇 미사일 장비와 부품 판매를 승인하며 1억 달러 규모의 무기 거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에 맞서 중국이 지난 21일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 테크놀로지 두 곳에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힌 겁니다. 중국은 또 미국의 무기 판매가 중국의 안보 이익과 미중 양국 관계,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만든 새로운 소셜미디어가 지난 21일 미국 대통령의 날에 출범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에서 패한 뒤 부정선거 거짓 주장, 폭력 선동 위험 등의 이유로 트위터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 주요 소셜미디어에서 퇴출당하고 결국 계정 사용 금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에 그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을 설립하고 새로운 소셜미디어 서비스 트루스 소셜을 선보인 겁니다. 새 회사를 이끌어갈 최고 경영자 자리에는 지난 1월 의원직에서 물러난 데빈 누네스 전 공화당 하원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아프리카 최대 수력발전소인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이 전력 생산을 시작해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총 5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인 이 댐은 지난 2011년 나일강 상류에서 건설되기 시작해 2020년부터 물이 채워졌으며 지난 20일부터 전력 생산에 돌입했는데요. 나일강 하류에 위치한 이집트와 수단은 댐 건설이 심각한 물 부족을 초래해 나일강의 물 분쟁을 격화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집트 외교부는 에티오피아의 일방적인 전력 생산이 2015년 에티오피아가 이집트와 수단에 약속한 원칙 협정을 어긴 것이라고 반발했는데요. 이에 에티오피아 정부는 댐이 나일강 하류의 수량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3월 1일 종료 예정이었던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한다고 지난 18일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공중보건 위험이 여전하다며 연방정부는 충분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은 잉글랜드 지역의 코로나 방역 규정 전면 폐지를 발표하며 유럽 국가들의 방역 규제 완화에 동참했고 2년 동안 입국 제한 조치를 해온 호주는 지난 21일부터 국경을 열며 관광객들을 맞이했는데요. 반면 한국과 홍콩 등지에서는 코로나가 다시 무서운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мною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Её цель защита людей, которые на протяжении 8 лет подвергаются издевательствам, геноциду со стороны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러시아가 마침내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4일 이른 아침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 군사 작전을 발표하고 러시아군의 진군을 명령했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전면전으로 비화한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Ми вже видаємо зброю і будемо видавати для захисту нашої землі всім бажаючим, всім спроможним захищати наш суверенітет. 러시아군은 이날 새벽 5시부터 우크라이나를 동, 남, 북 3면에서 전격 공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러시아 국경에 가까운 도시들은 물론 수도 키예프에까지 미사일이 떨어지고 흑해 항구 도시 오데사에도 러시아군이 상륙했다고 알려졌는데요. Я не верила всё равно до последнего, что
это случится. Я отгоняла. Я понимала, что он может, да, что-то проводить действия в Донбассе, в Луганске, но что это коснется и столицы Украины, какое отношение он имеет вообще к Украине? Мы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와 단교를 선언하고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비무장화시키겠다며 누구든 개입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죠. Кто бы не пытался помешать нам, а тем более создать угрозы для нашей страны, для нашего народа, должны знать, что ответ России будет незамедлительным и приведет вас к таким последствиям, с которыми вы в своей истории еще никогда не сталкивались. Мы готовы к любому развитию событий. 이날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서는 시민들이 예금 인출을 위해 은행에 몰려들었고 서쪽으로 피란을 떠나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인과 한국인 등 현지에 남은 외국인들도 서부의 리비우나 아예 외국으로 출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갔는데 은행 현금 지급기에 돈이 하나도 없었고 사람들이 이제 다 은행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지금 은행에 현금 지급기에 돈이 하나도 없고 은행도 문을 안 열고 있다. 이번 전면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세계는 한 목소리로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는데요. Putin chose this war, and now he and his country will bear the consequences. We will limit Russia's ability to do business in dollars, euros, pounds, and yen to be part of the global economy. 미국은 앞서 러시아가 21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반군 점령지를 독립국가로 승인하자 독일과 협력해 러시아산 가스를 독일로 공급할 예정이던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사업을 중단시켰는데요. 러시아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하려면 이처럼 미국뿐 아니라 유럽까지 모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his is the most serious international crisis in Europe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We can't allow a sovereign European country to whom security assurances have been given to be invaded. And at a bare minimum, we should make the Russian economy squeal. 예전부터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영토라며 패권주의적 시각을 감추지 않았던 푸틴 대통령. 서방을 상대로 한 푸틴의 도박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사탄! I started boxing at like age 29. 사탄! Most people started like in their teens, but I started very late. But that's to let you know it's never too late to do anything you want to do. My name is Tori Shonef Nelson. I'm a mother of two children. 13-time world champion in 5 different weight classes. I always tell people, I didn't choose boxing. Boxing chose me. I went to the gym just to train. Because I had gained weight from my children, and I went there and just wanted to get the weight off. That's why I met my coach, because he owned the gym at the time. And I asked him if I wanted to come here to just lose weight. He was like, yeah, this is the best workout. You can lose weight all over and everything. So I was like, okay. And so he said, what do you want out of it? If you compete, what would you want out of it? And I was like, I want to be a world champion. And he was like, oh, okay, wait a minute now. Like, you moving too fast. But mind you, I was a big girl. And boxing just, I mean, it helped me so much. It changed my life. Like, my attitude, my eating, for my health, it was the best for everything. Harder, let's get it. 1, slip, 3, 4, oh! Now I personal train. I love working with children, especially the younger females. Boxing really builds your confidence. It will make you feel like you King Kong. Most girls that I've trained feel like they can't even throw a punch. They can't at the beginning. But once we finish, their confidence is so to the roof. I had a training camp at the time that my grandma was sick. And then during training camp, she passed. It took a lot. Took so much out of me, and so that was it. My kids was like, Mom, like, this is it.
like, this is the time. And I said, okay. And so I dedicated my last fight to my grandmother. Sorry. You think about it, boxing is like life. You fight. You have to fight to get through life sometimes. Dang, that's like mashed potatoes. I can't say boxing is my everything, but I love boxing. And I will always love it.